안녕하세요. 드로잉제이입니다. 예전에 제 채널에서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설명을 듣고 영상을 열심히 보고 그려봐도 그림이 이상하게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을 알려드리기보다는 그림을 잘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실적이면서도 기본이 되는 걸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림 그리는 스킬을 알고 싶은데 노가리나 깔라고 하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나가시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림 그리는 데 필요한 중요한 스킬도 함께 알려드리니까 나가지도 말고 영상을 넘기지도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각지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모이는 유명한 예술학교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자들이 학생들의 실력과 연습 시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그때 저는 연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각 지역에서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학교지만 그들 중에서도 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실력별로 나누어지기 마련이죠. 가장 실력이 좋은 그룹과 중간 그룹, 그리고 가장 실력이 떨어지는 그룹,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세상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만 특히 예술 분야는 개인별 연습량이 실력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따로 혼자 연습하는 시간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실력이 떨어지는 그룹하고 가장 실력이 뛰어난 그룹의 연습 시간은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악기를 전공하는 학생이 혼자서 악기 연습을 하는 시간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실력이 떨어지는 그룹이 하루 2시간 정도 개인 연습을 한다고 하면 가장 실력이 뛰어난 그룹은 하루 6시간 이상 개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 지역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이 모인 학교니까 재능이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이렇게 개인 연습량에 따라 실력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아주 극소수의 학생 중에 개인 연습 시간이 가장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학생의 경우는 실력이 뛰어난 그룹 안에서도 발군의 연주 실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타고난 재능이나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연습, 그러니까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요즘 제가 카트라이더에 빠져 있는데 더블 드리프트가 잘 안 돼서 드리프트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정말 열심히 봤습니다. 영상을 볼 때는 드리프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쉽게 머리로 이해를 하고 당장 레이스를 할 때 써먹어보면 방법이 손에 익지 않아서 새로운 스킬을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성적이 더 안 나올 때가 대부분입니다.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보면서 스킬을 충분히 익혔는데도 왜 성적이 잘 안 나오는지에 대한 답은 너무나 뻔합니다. 방법을 배우고 이해는 했지만 그 방법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연습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드리프트를 X 연습해서 손에 익히고 나서 레이스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상만 보고 머리로 이해하는 걸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연습이 다가 아니죠. 연습했다고 해도 실전에 들어가서 능숙하게 사용하기까지는 실수를 거듭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그나마 제대로 드리프트를 멋지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축구선수가 축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동영상을 보고 기술적인 방법에 대한 강의를 열심히 듣고 머리로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연습게임 같은 실전 연습은 하지 않은 채로 월드컵에 나가서 배운 방법을 사용해서 시합을 뛴다고 하면 그 선수가 경기를 잘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잘할 수도 있으려나? Nope. 머리로 방법을 다 안다고 해서 자신의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알게 된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되려면 아주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연습 후에도 실전에서 적용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손에 익을 정도로 열심히 연습해서 내 걸로 만든 그 능력마저도 나보다 더 많은 연습과 노력을 한 사람한테는 실력면에서 뒤처지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4분 만에 그림 실력이 좋아지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말장난이고 어그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 좀 그렇긴 하죠. 조회수 늘리려고. 그림을 잘 그리는 스킬 한 가지를 알려드리는 데는 빠르면 정말 4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알려드린 내용을 숙달해서 그림에 직접 적용해 보는 데는 4시간 이상,
4일 아니면 4개월의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샤샤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모아놓은 예술학교에서도 개인 연습량에 따라 실력 차이가 난다고 하는 분석 결과는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타고난 재능은 좋은 환경이나 조건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리사에게 주어지는 좋은 재료 정도입니다. 환경이 좋고 재료가 좋으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무래도 더 쉽고 빠르겠죠.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비슷한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요리사도 있을 거고 비슷한 환경이나 조건에서 시작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재료나 환경이 나빠도 그것을 극복할 정도의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 조건의 사람을 뛰어넘지 못하란 법도 없습니다.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필요한 중요한 스킬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없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습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퀄리티의 작품을 완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워서 알게 된 스킬을 열심히 연습하고 실전에서도 여러 번 적용해 보면서 꾸준하게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높은 퀄리티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쉽고 간단하겠죠. 언젠가부터 노력이라는 말이 좋게 들리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노력이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덮어버리는 것이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배우는 입장에서도 듣기 싫은 좋지 않은 단어가 되어버렸다는 느낌이 듭니다. 무작정 노력하라고만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재능이나 운이라는 말로 쉽게 단정짓는 것도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단한 노력의 결과를 재능이 뛰어나서 그렇다거나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하는 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의 자기 합리화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씨, 자꾸 내 얘기하는 건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잘나가는 유튜버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숨은 노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비주얼이 좋아서라거나 이방면에서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잘나가는 거라고 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유튜브는 운빨 아이가. 그림이 잘 안 그려질 때 다른 사람의 잘 그린 그림을 보고 저 사람은 재능이 있어서 저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해버리기 쉽지만 현실은 그 사람이 엄청난 노력과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사실적인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꾸준한 노력과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림 감상을 하면서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고 배워서 그림을 그리는데 활용하려고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도구 드립 때문에 보시는 분도 계시면 감사합니다. 오! 그림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의 경우는 영상으로 배운 방법을 반복해서 연습하고 실제 그림을 그릴 때 적용해 보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꼭 거치셔야 됩니다. 제목에는 쉽다고 해놓고 해보니까 왜 어렵냐고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럴 경우 좀 더 여러 번 연습하셔야 됩니다. 단번에 습득할 수 있는 그림 그리는 스킬은 없습니다. 만 시간의 법칙은 어디에나 적용이 됩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연습하셔야지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노력의 정도를 조금 조절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뭐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무조건 노력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즐기려고 하는 취미생활에서 흥미를 잃을 정도의 과한 노력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화가가 되고 싶다든지 그림을 전공하려는 경우는 무조건 터 나올 때까지 졸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취미로 즐기기 위해 그림을 하시는 경우는 그림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노력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면 쉽게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재미를 잃지 않는 선에서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박민영님을 그려봤습니다. 박민영 하면 김비서가 왜 이럴까, 힐러 같은 히트친 인기 드라마도 많지만 저는 늘 하이킥이 생각납니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엄청난 무식함으로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죠. 지금도 가끔 유튜브로 보면 여전히 웃기고 재미있습니다. 나혜미와 무식 배틀을 하는 장면은 정말 명장면입니다. 내가 시험범이라 안다고? 야, 웃기지마. 난 시험지도 안 읽어봐.
난 시험 끝날 때까지 무슨 과목인지도 몰라. 놀고 있네. 저때 두 사람 다 어려서 풋풋하죠. 저 무식하고 어린 고딩들 둘 다 잘 돼서 보기 좋습니다. 역시 대가리 속보다는 대가리 겉면이 예쁘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박민영님은 지금 너무 연기도 잘하고 예전보다 더 예뻐져서 톱스타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식 라이벌이던 나예미님도 신화 에릭하고 결혼하고 배우 활동도 활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하이킥 출신들은 대부분 잘 풀린 것 같습니다. 계란형 얼굴이라는 말이 있는데 박민영 얼굴이 전형적인 계란형입니다. 계란 동생이란 말은 없죠. 참고로 저는 계란 노른자형입니다. 박민영님은 큰 눈과 오똑한 코, 날렵한 턱선을 가진 정말 예쁜 얼굴입니다. 이렇게 예쁜 박민영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릴 때는 속눈썹을 강조해서 눈이 좀 더 크게 보이게 그리는 게 좋습니다. 눈 형태를 정확하게 잡았다고 해도 속눈썹의 진하기가 약하면 눈이 생각보다 작게 보여서 닮지 않게 됩니다. 눈이 커 보이게 하려고 억지로 크게 그리기보다는 속눈썹을 진하고 약간만 길게 그려주면 눈이 크게 보이는 효과가 생겨서 닮게 그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박민영님을 그리면서 사실적으로 그리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격려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